생각하시고요. 쉽게 생각하면 좋은 종목을 들고 가는 방법이 있죠. 예, 같이 가겠습니다. 사실은 어렵게 생각하면 끝도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비법을 찾지 말고 상식에 근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2시간 반 동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는 뭐 끊임없이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사람이고요. 예, 중장기 투자로 가는 종목은 중장기 투자로 가고, 단기 급등했을 때는 매도하는 사인으로 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제가. 그래서 주식시장을 상황을 살펴보고요. 제가 원래는 이제 처음 무채방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이제 VIP 그 투자 매뉴얼을 이걸 하면서 올바른 길이 뭔지 하나하나 스스로 홀로서기를 가르치는 그런 투자방입니다. 뭘 봐야 될지,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어떻게 분석하고 갈지, 이런 것을 저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제가 뭐 평생 투자, 그죠? 주식 투자와 아름다운 동행을 하면 저절로 부자가 된다는 믿음으로 갖고, 기업 입고 갈때 어떤 투자 교육을 받으면 내가 평생 투자를 할수 있다. 그죠? 단타를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면 부자는 따라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템플턴이 지금까지 철저한 재무 분석을 통해서 저평가 가치주 매매, 이렇게, 그 다음에 펀더멘털에 기초한, 그죠? 저 가치주, 그 다음에 추세를 이용한 기술적 분석과 장기 투자 기술 접목, 이렇게 해서 40강을 기초로 하면서 끊임없이 반복해가는 그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하나씩 보면서 가겠습니다. 시장 상황이요. 첫 번째가 미 국무부가 북한 3차 정상회담이 일주일에 실무 협상도 발표했는데, 이것이 지금 스톡홀름에서 하겠다 그러는 것 같아요. 경제적 자유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이 협상에 낙관적이다. 그런데 어제도 SLBM 잠수함에서 또그 미사일을 쏘는 이런 문제 때문에 트럼프가 좀더 지켜보자, 이렇게 항상 지금 두 가지 안을 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것은 과연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자신하게 뭐야 큰소리 칠수 있나? 지난번에 어떤 사실이 있었냐면요, 북한 과학자하고 그 시리아에 사실은 핵무기를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이 이 간파를 해가지고 그 폭격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별로 잘안 나오는데요. 폭격을 가해서 그때 당시에 북한 핵물리학자들이 10명이 죽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례치죠. 이스라엘은 공격했다 그러면 그냥 안 놔두죠. 그래서 일간에는 뭐 북한을 칠 것이다. 왜냐하면 핵물리학자가 어떤 시설을 하고, 인공위성에서는 지금 구글 지도를 보면 웬만한 게다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다가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그때 당시 핵물리 핵을 지원했다, 그런 의심받는 그 시설을 갖다가 이스라엘이 쳤는데요. 지금도 자꾸 저렇게 북한이 어떤 메시지를 갖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화가 나면 그냥 놔둘까요? 쥐도새도 없어 버립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죠? 전 세계를, 경제를 휘젓고 있는 유태인들이 그 정도 못할까요? 근데 지금 김정은이 까불다 큰일 납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 핵물리학자가 10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시리아를 지원하는. 시리아도 아주 난민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어떻게 흐름이 흘러질지, 지난번에 하노이에서 실패하고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전면 핵포기를 미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굉장히 심각한 결정이 날 거다. 낙관적으로 보겠다 그러는데, 글쎄요, 기대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북한이 과연 시장 개방을, 전면 개방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북한은 체제 붕괴입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그걸 좋아할까요? 절대 안 좋아하겠죠. 만약에 북한이 정말 완전 개방을 한다 그러면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됩니다.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보면 북한은 평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 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럼 거주 이전의 자유가 풀어지게 되면 그것은 완전 전면 개방이 되겠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아직까지 특구하다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북한 수혜주가 테마로서 지금 가고 있죠. 여러분은 그걸 들고 있는 사람은 헬싱키 만약에 어떤 액면 X 나오고 실제 정상회담을 갈 때는 이미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 전에 잘 챙기시고. 예. 오늘 또 올랐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조정받았네요. 자, 당분간은 뭐, 얘는 실적도 좋아요. 예, 그래서 뭐, 불편한 종목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 영업이익을 봐도 예, 나쁜 종목 아닌데, 테마로만 보시면 여러분은 자꾸만 예, 들고 가지 못하죠. 아, 보면 지금 작년이 조금 부진했지만 2019년에 역시 또다시 영업이익이 또 계속해서 증진하면서 좋은 일을 벌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 유리원들은 사서 아직까지 들고 있는데요. 그죠? 아무 일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정한 투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삼성바이오에 이어서, 그죠? 첫 번째가 바이오주들 중에서 삼성바이오 사태, 그죠? 또 신라젠 사태, 또 하나가 코롱티슈젠 사태, 이번에 헬릭스미스까지 임상 3상. 물론 전에 그 유한양행에도 류마티스 관절염 임상 2까지 갔다가 포기하는 바람에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기술 수출하면서 좀 올라갔는데 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헬릭스미스 임상 3상 실패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멘붕에 빠진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몰빵. 이게 바로 테마예요. HLB는 이제 리보세라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글로벌 임상 3상 결과가 발표한 날, 호지, 뭐죠? 효과가 연장. 그러니까 위암 효과가 이것을 치료받을, 경고함 약입니다. 치료받았을 때, 생명이 연장됐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아우성난 게 하나 있었죠. 요즘 유튜브에서 완전히 난리가 났던 그 사람 이름이 제가 정확히 지금 까먹었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기생충약, 그죠? 암을 그 말기암 환자가 완치됐다고 해서 두 가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 유튜브가 예, 계속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펜벤다졸, 기생충약. 강아지 기생충약, 그죠? 예. 펜벤다졸이라는 이것을 먹고,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복용했냐고 저도 뭐 자세히 봤습니다. 1g이라고 그래요. 예, 1g씩, 3일을 먹었나요? 3일을 먹고, 그 다음에 4일 쉬고, 3일 먹고, 4일 쉬고, 이렇게 해서, 펜벤다졸이 암에 효과가 있다. 이 동물 실험까지는 가 있는데, 임상 실험은 돼 있지 않은 상태인가 하더라고요. 이 펜벤다졸의 동물 실험에서, 쥐 실험에서, 그것이 완치되는 상황이 아니라, 암의 효과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는 사실은 의학계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인간 실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그죠? 만약에 임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까지도 전부 파악을 해야 돼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 펜벤다졸을 복용하는 암 환자, 말기 환자들이 상당히 자기가 실험해 보겠다. 그래서 그 약까지, 그 사람이 먹었던 약까지도 외국에서 직구하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대장암 환자가 자기가 실험하겠다고 제가 동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암 환자들한테 이렇대서 뭐 당연히 뭐 이렇게 되면 제약회사에서는 당연히 반대하겠죠. 저거 먹고 무슨 근거로다가, 그렇죠. 만약에 이것이 완치된다고 그러면 제약회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면 제약회에서 좋아할까요? 반대 목소리가 나오겠죠. 암 환자로 인해서 수많은 병원들이 암 환자로 인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의사, 간호사, 그 다음에 직원, 거기다가 간호보조사까지 모두 다암 환자로 인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한 명의 암 환자가 들어오면 의사는 평가를 받는 것이고
다른 데로 만약에 옮겨갔다 오면 의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평가를 받게 되는 거고, 이거 똑같습니다. 영업 직원, 증권사 영업 직원하고 다를 거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뭐 강남에 있는 모 병원 갔다가 너무너무 비싸서, 그죠? 꺼지 않아 가는데 30만 원 갑니다. 그럼 국민의료공단에 가면 얼마 받아요? 5만 원이면 됩니다. 근데 30만 원씩 받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줄서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암 환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요. 요 부분이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 그 말기암 환자가 먹고서 완치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뭐 45명까지 실험을 했다. 그랬는데 그 사람도 완치됐다는 얘기가 나와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좀더 검증이 나와야 될것 같고요. 우리가 모든 것은 너무 너무 믿어도 안 되고 너무 안 믿어도 안 되죠. 자, 의학계는 당연히 반대할 테고, 그죠? 인간 실험을 안 했으니까. 자, 이런 것들 또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이 꼭 지금 시장이 지금 당장 상승장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서두르지 마시고요. 특히 일본 대형 제조업 지수인 단칸 지수가 6년 만에 최저치,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10년 만에 최악. 그다음에 생산 지수, 고용 지수, 재고 지수 전월 대비 하락. 또 한국은 사상 최초 마이너스 물가 기록을 2개월째.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그 디플레이션 공포가 그래서 온 겁니다. 또 지난번에 그 10년물과 2년물의 미국의 역전 현상 때문에 디플레이가 올 것이다 안 것이다 이거 오면 반드시 6개월 내에 온다. 아니 12개월인가요? 18개월 내에 온다.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이어졌었죠. 그러다가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우리나라 경기 선행 지수는 지금 최저치입니다. 예, 98.3으로. 그래서 정부에는 아직도 소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예, 대한민국 경제가 잘 발전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덴마크 학자가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런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그죠? 만약에 정말 디플레이가 오면 어디를 도망쳐라? 러시아나 한국으로 도망치라. 이렇게 멋진 말을 해서 그게 누구냐 하면 덴마크 그 기자인가요? 그렇게 써가지고 한국으로 도망가라. 왜 도망가냐고 그랬더니 한국이 예, 그래도 일본은 지금 그 1년 예산이 1000조입니다. 1000조에 240조를 갖다가 이자 내는데 바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부채 비율이 GDP 대비 40%. 지난번에 문 대통령이 40%의 기준이 뭐냐? 이래가지고 또 말이 많았었죠? 본인이 대통령 하기 전에 박근혜 정부한테 38% 가는 바람에 그것을 비난했었는데, 이번에 경제부총리가 저걸 늘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더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더 늘려라. 소득주도 성장이 그거잖아요. 두 가지 기준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인건비를 올려서 소득을 증대시키는 하나. 두 번째는, 예, 고용이, 그렇게 해서 고용을 늘린다고 그러는데 수요창출을 시켜서. 두 번째는 뭐죠? 복지정책을 늘려서 소득을 늘려가지고 임금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서 소득을 늘려서 그것이 유효수요창출해서 경제를 살리겠다. 이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나라 정책하고는 맞지가 않죠. 자, 그래서 지금 경제 사정은 지금 굉장히 안 좋고요. 특히 이제 자영업자들이 다 대부분 지금 무너졌습니다. 예,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거의 무너졌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 선행 지수의 최저치인 98.3까지 해서 오늘도 뭐 경제 4개 단체하고 지금 뭐 대담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경제가 지금 가는 길을 빨리 자유경제 시대로 가야 돼요. 기본이 뭐예요? 경제가 가야 될 길.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중국 시장은 완전 철수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과 인도 공장을 주력 생산 기지로 활용하면서 중국은 제조업체 개발 생산과 ODM 방식으로 이걸 ODM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ODM.
예. 이런 걸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알아야 되느냐? 삼성전자가 투자해서 돈을 벌면 그 기업에 납품하는 기업은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끊임없이 저기 무료방송이든 유료방송이든 똑같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삼성전자 안 사도 된다. 그럼 삼성전자가 사서 나쁘냐? 그렇지는 않죠. 당연히 은행 금리보다 높고 돈을 충분히 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이 벌수 있는 방법은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을 매수할 때 여러분 더 많은 수익을 간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안 사요. 그래요? 네,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가 이제 그러면 이제 더 재밌는 일이 또 벌어졌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생산은 지금 70%가 71%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전 세계 점유율을. 자, 그러니까 세계 시장 70% 유지하고 앞으로 10년 이상 계속할 것이다. 지금 일본은 86년도에 반도체 생산 업체가 도시범만 빼놓고 다 무너져서 결국은 뭐예요? 대만으로 넘어가고 미국으로 넘어가고 나머지 이제 하나 도시바 남은 것도 그나마 도시바에 랜드플래시 남아있는 메모리 반도체 남아있는 것도 하이닉스, 일본, 그 다음에 누구죠? 미국과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서 다 팔려서 없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생산하기엔 소재 부품만 지금 강하다고 예, 대한민국을 압박한 건데요. 바보 같은 아베입니다, 사실은. 경제 정책을 너무 모르는 아베예요. 여기 진짜 강의하는 여기 전문가 한 사람에만도 잘못 보는. 왜? 제가 끊임없이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죠. 미국이 중국을 건드리는 것은 무역 흑자 국가가 아니라 적자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돈을 거둬들여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자기네 대한민국의 흑자 국가를 갖다 두드려 패가지고 흑자를 다 버리겠다? 이런 바보 같은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일본 스스로 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본 또 하나가 이제 그래서 지금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 FTA가 오늘도 하나 더 일어났는데요. 자, 일본은 FTA 못하는 사이에 우리나라가 어떤 일을 벌었냐면 최근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또 어디 갔죠? 예, 영국. 이번엔 중남미 5개국을 FTA를 체결했습니다. 대단하다 생각해요. 굉장히 유리하게 이번에 체결됐더라고, 중남미권요.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자,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가 폭망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굉장히 대한민국 똑똑하고 좋다 이거예요. 정부의 뒷받침이 되는데, 정부는 거꾸로 가고, 기업의 정책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 아쉽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그럼 대단하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앞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년 이상 계속 지속된다고 전제를 두고 미국의 반도체 소재 업체인 램서치가 그 중심인 연구센터를 대한민국으로 옮긴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또, 그 다음에, 장비주가 그 뭐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장비주도 대한민국으로 R&D 센터를 옮기겠다. 그러면 이게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엄청난 일이죠. 또 러시아도 FTA를 체결했죠? 자, 러시아, 이스라엘, 그 다음에, 자, 소재주의 강한 러시아와 이스라엘. 독일은 공작기계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주겠다. 대한민국 나쁠까요? 저는 나쁘다 생각 안 해요. 정부 정책이 아쉽다는 거지. 조금만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도와준다면, 엄청난 성장을 할수 있는 기회가, 사우디에서 엄청난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또 열려 있다는 거죠. 자, 일본 폴리오린 폴리이미드가 수출 첫 승인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라는 거죠? WTO 제소에 대한 어떻게든지 피해 나가려고 쇼를 하는 것뿐이 안 돼요. 그죠? 또 하나. 그다음에 SKT가 이번에 삼성전자에 이어서 SK텔레콤도 5G 기술을 일본 수출이 결정됐습니다. 지난번에 예, 2조 3,500억이 KDDI의 통신 이 회사한테 했고요. SK텔레콤은 5G 기술을 통신 4통신 회사 예, 라쿠텐의 기술을 전략하면서 돈을 벌수 있는 일이 또참 일본 그러니까 뭐 독일도 와서 대한민국의 5G는 최고다. 이 정도.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세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이제 그만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또 유럽과 최대 9조 원 관세 그것을 또한번 터뜨렸죠.
자, WTO에서 그이 유럽의 항공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미국의 손을 들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W에 승소하자마자 EU를 공격하기 시작해서 아래 공포가 더 밀려왔던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그러면 지수는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죠? 만약에 이게 무너지고 60일선을 무너뜨리고 한다면 여러분은 베팅을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자. 제가 지혜를 모아서 님도 어서 오세요. 우리 유리원들한테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지하고 나갈 때는 베팅을 괜찮지만 깨고 내려갈 때는 자, 진짜 좋은 종목 외에는 조금 베팅을 자제하고 기다리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오늘 코스닥도 60일을 지지하고 나간다면 상당히 좋겠죠. 왜 60일이 그렇게 중요하냐? 60일은 추세선이요, 실적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60일 선수를 지지하고 나간다 그러면 계속 배팅을 늘려도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조금은 배팅해서 조금은 자제하는 것도 괜찮다. 중장기 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타 얘기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같이 공부를 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여태까지가 시장의 흐름. 그다음에 지금 일본이 그렇게 자랑하고 반도체 소재를 수출 기사로 대한민국을 죽이겠다고 난리쳤지만 그것이 전부 다 좌충수를 둬서 일본 경제를 파먹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일본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잠깐 환율을 한번 볼까요? 환율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환율이 예. 자, 일본 환율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 잠시 올라가다가 지금 뭐예요? 106.78. 상당히 어렵습니다. 환율은 떨어지고 있죠. 이번에 소비세를 10월 달에 또다시 2%를 올려서 8%에서 10% 됐습니다. 소비세는 올리고 그 다음에 돈을 끌어들여서 거기다가 트럼프한테 뭐지 농산물 사준다, 옥수수 사준다고 아우성쳤죠? 그 다음에 뭐죠? F-35. 지네들이 전쟁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대한민국이 위태로지 일본이 전쟁할 일이 별로 있을까요? 편안하게 살고 경제를 부강시켜서 국민을 행복하게 살게 만드는 게더 중요하지 않나요? 무기 사는 때 141대? F-35를 141대를 주문했다는 얘기, 131대인가요? 정확히 지금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40대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사는 돈으로 후쿠시마 원전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정리하고 나라가 잘 사는 길로 돈을 쓰는 것이 낫지. 제가 군국주의로 가서 뭘 좋겠다고 북인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베 정부가. 자,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도 정말 한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가 태어나냐에서 국민이 불행해지고 행복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우리가 역사에서 본 겁니다. 수도 없이. 그렇죠? 2조 500년을 딱 봐도 세종대 때 태평성대를 이뤘지만 왕이 무능하고 즉위할 때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그죠? 내 편, 네편 싸움질하게 되고, 국회가 엉망이고, 이조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뭐죠? 신하들이 아우성어 서로 네가 잘났다 싸움질하는 거 똑같습니다.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 경제를 살려야만 대한민국이 행복하게 살고, 대한민국 살아있는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 코스피 차트와 지수 차트에서 여러분이 꼭 봐야 될 것은 61선을 지지하고 가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이냐, 배팅을 늘릴 것이냐, 아니면 좀 자제할 것이냐를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끊임없이 겁을 먹을 때 우리는 욕심을 낸다.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나쁠 때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가야 되느냐? 모두가 여러분이 비관적일 때 시장의 바닥이 오지만, 바닥이 왔죠. 8월 6일 날 정확하게, 안성에 있는 공장이 불이 타면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거의 바닥이 오는 경우도 인간 지표입니다.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어쨌든 그것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여러분의 주도주는 결코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 자, 그러면 일본의 5G가 삼성전자가 이미 2조 3,500억을 투자하고요. 그죠? 뭐죠? 5G 중에서 그럼 스마트폰은 일본에서 갤럭시 노트 10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 점유율 1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10, 그 다음에 5G 이번에 들어가는 5G 칩, 그런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까? 당연히 5G 장비주들이 수혜를 받겠죠. 그럼 여러분이 그런 걸 투자하실 때 삼성전자보다 수익이 더 많이 날 가능성이 크다. 오늘 잠깐 볼까요? 어떻게 됐나요? 예,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KMW가 아직 안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RFHIC 통신주들이, 자, 이거는 지금 깎아주게 되면 여러분이 이것은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화웨이에 납품, 화웨이 납품한다고 해서 이때 떨어졌었죠. 그래서 분할 매수 가는 전략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겠다. 예, 내년 도쿄올림픽을 향해서 5G가 지금 SK텔레콤 이번에 통신주 계약, 그 다음에 또다시 삼성전자에 이번에 2위 통신사하고 예, 2조 5년 동안 2조 3,500에 투자 계약, 이런 것들이 뭐예요?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게 여러분이 중장기를 보고 그렇게 매수해 간다면 돈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하나씩 같이 또 보겠습니다. 저는 뭐 끊임없이 이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투자해서 살아남는 길, 영원히 투자할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주식사 3원칙만큼은 지키자. 비중의 원칙, 분산의 원칙, 자금관리 원칙을 꼭 지켜가자. 그죠? 그래서 우린 초보자를 위한 템플턴의 VIP 투자 매뉴얼을 만들어서 유료원들한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매수해서 중장기로 들고 가야 될지, 단기 급등했을 때는 매도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럼 수익이 나지 않는 이유, 개인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 이유를 뭘까? 우리는 한번 파악해보자. 그죠? 예. 오늘 멋진 종목이 나가고 있네요. 그죠?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초보자들이 족같은 우를 범하는 것이 한결같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까? 자신의 투자가 어디서 잘못되고 있는지 자주 회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투자는 생각하는 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투자자들은 그냥 전문가가 추천하면 그거로 그냥 끝내버리려고 그래요. 자꾸만 투자하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과거에서 똑같은 내가 실수를 범하지 않나. 인간은 반복되는 성격이 있죠. 한번 습관화되면 그 습관을 쉽게 고칠 수 있을까요? 한번 습관은 몇 년 갑니까? 3살 버릇 80 간다. 77년을 가는 겁니다. 그 습관이 그렇게 쉽게 고쳐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방에도 오면 트레이더 방에서 온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추격 매수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트레이더 방은 추격 매수하지 않으면 돈을 벌기 힘듭니다. 그죠? 트레이더 방은 추격 매수하지 않으면 돈을 벌기 힘들어요. 그러나 중장기 투자 방은 절대로 추격 매수하면 망하는 겁니다. 에이, 전문가님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한다면 자신의 계좌는 수익보다는 언제나 손실이 눈덩이처럼 들어있거나 이익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봐야 된다. 좋은 종목으로 아무리 포트폴리오를 잘 짜고 가지고 있다 한들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되고 고쳐야 할 점이라는 거예요. 포트에 잘 분산된 종목들을 개인 투자자든 주가를 보는 순간 수익이 안 난 종목에 눈이 더 가게 되고 수익난 종목, 올라가는 추세 상승 종목, 조정이 무서워서 그나마 수익을 깎아먹을 것 같은 마음에 수익난 종목을 잘라다가 뭘 해요? 수익 안 난 종목을 물타기 합니다. 아, 물타기 하면 빠른 본전을 찾겠지. 대부분 이럽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유튜브 방송을 저녁에 심심해서 우리 유료원들 방송이 없으니까 무료 회원들을 제가 어떻게든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고민하다가 아, 전문가님 자주 해주시죠. 자주 할 수가 있는 시간이 금요일뿐이 저녁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대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효성 첨단 소재가 있습니다. 대본에 그죠? 올라갑니다. 잠시 후에 또 보겠지만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격맨이 들어갑니다. 떨어져, 전망이 떨어져서 어떻게? 그래서 다행히 올라가서 수익 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떨어지면 장대엄봉에 싸게 깎아줬으니까 얼른 사서 그죠? 평균 단가를 낮추면 올라가면 금방 수익 날 거야. 이렇게 매수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 이게 뭐죠?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떨어져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아, 그러면 모르면 그냥 추세가 돌아서서 갈 때 사면 되잖아요. 그죠? 추세가 이렇게 돌아서서 주가가 갈 때 그때 사면 되는데 굳이 이 장대형봉 나오면 사겠다는 거예요. 싸게 깎아줬다고.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기본을 배워야 되는데 기본을 모른다고. 투자의 기본을 배울 생각을 안 해요. 그죠? 추격 매수해서 어떻게 몇 푼 먹으면 좋을까? 얼마 벌면 좋을까? 그랬다가 물리면 그냥 장기 투자래요. 물리면 장기 투자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신만의 원칙을 가져야죠. 나는 철저한 트레이더입니다. 그럼 트레이더를 가시는 거고. 나는 중장기 투자자입니다. 철저하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깎아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쫓아가서 추격 매수를 한다. 비일비재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주가가 내려가는 종목은 금방 반등할 것 같고 올라가는 종목은 수익 깎아먹을 것 같고 그래서 수익 낸 종목을 잘라서 하락 추세에 내려가는 종목을 더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추면 조금이라도 오르면 본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주식을 물타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이거 하나만 고쳐도 수익이 달라져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고쳐도 수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유료원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100만 원만 복수 계좌를 은행 증권 계좌로 하면 복수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한 계좌는 중장기 투자를 가고 한 계좌는 마이너스 저 뭐죠? 트레이더 계좌를 만들어서 100만 원만 딱 띄워 놓고 그 한번 실험을 해 봐라. 어떤 게 돈을 잘 벌지. 그죠? 팔고사고 한번 해봐라. 올라갈 때 사는 방법, 내려갈 때 사는 방법을 해봐라. 과연 돈이 잘 벌리나? 해보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죠? 해보라고 해도 안 하죠?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가가 상승 시에도 마찬가지 경우죠. 추세가 하락하는 종목은 이미 추세가 하락하든 추세가 상승하든 하락을 방향을 정하면 더 하락하고 상승의 방향을 정하면 더 상승하는 것이 이것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이거 관성의 법칙이라는 말을 안 가져가도 그럼 왜 그럴까요? 인간이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비이성적인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은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떨어지는 종목은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올라갈 때 매수해서 더 사면 돈이 된다는 것은 이미 니콜라스 다비스나 제럴드 로브나 그 다음 뭐죠? 제시 리보무아나 버나드 바르쿠나 그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고 명인을 취급받는데 여러분은 명인과는 반대로 가려고만 자꾸 그러죠. 그죠? 반대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니까 당연히 돈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언제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할까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비이성적인 감정에 의해서 매도 세력이 많아지면서 추가 하락 경우가 훨씬 크기 때문에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가장 물타기가 가장 나쁜 투자 방법이라는 거예요. 증권사에서는 뭐죠? 종목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여러분 그죠? 정시 투자하면 돈 봅니다. 정시 투자하면 돈 봅니까? 어떤 종목이 돈 버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종목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정시 투자도 돈을 벌 수 있지, 있을지 모를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유료원들도 그랬지만 무료 방송에서도 주봉이 우상향하는 종목을 정시 투자로 해라. 주봉이 우상향하는 종목을 정시 투자로 해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타까워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LG전자 과연 어떤 일을 벌였는지
보시죠. 자, 정리 투자를 갔습니다. 2008년에 올라가서 주봉을 봤습니다. 그래서 주봉을 보니까 고점을 찍은 지금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에? 내가 2010년에 투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에 많이 종식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돈을 못 벌었습니다. 참으로 황당하지요. 아니, 나 10년 동안 투자하는데 돈못 벌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정식 투자하면 무조건 돈 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맞는 거잖아요. 어떤 종목을 선택하냐에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게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매수했습니다. 그럼 무조건 돈을 벌었겠죠. 그러니까 주봉상 어떻게 알아? 우상향하는 종목을 정립식 투자로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언제 팔 시기냐에 따라 전혀 달라지만 이 기본을 갖지 못하면 정식 투자가 무조건 돈 버는 게 아니라 차트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향하거나 내가 10년을 투자하는데 이 정식 투자로 내 종목이 하향하다가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샀는데 계속해서 우상할 수 있는 종목이냐? 이두 가지 아니고는 돈을 못 법니다. 내가 샀는데 계속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하락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돈못 벌겠죠. 또 하나, 내가 정립 투자로 10년 후에 찾으려고 해서 올라가다 좋은데 그다음부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돈못 벌어요. 이두 가지 경우는 돈못 벌고, 그죠? 두 가지 경우 이거는 돈을 벌고 이것도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반반이잖아요. 그래서 종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 투자는 돈 번다고 그렇게 증권사에서 얘기하든 전문가가 얘기한다 그러면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중장기 투자와 단기 트레이드의 매매 방법 조금은 다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에 급등할 때 추격 매수하거나 급히 몰빵해 떨어지는 비자발적 장기 투자로 전환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매수 방법을 바꿔야 된다. 저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트레이더 했던 반 사람들이 제 방에 오면 매수 방법을 바로 바꿔야 되는데 자기가 하던 습관 그대로 합니다. 일취월장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렇게 되면 수익 날 확률보다는 손실 날 확률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다르단 말이죠. 그 다른 이유를 몰라요. 매수하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그죠? 지금 재밌는 일이 벌어졌죠? HLB. 예, 공매도 세력과, 그죠? HLB와 공매도 세력의 손실. 재밌죠? 200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공매도, 주로 외국인이었습니다. 10월 기준 공매도 잔고를 조사해 보니까 604만 주, 평균 매도가가 3만 4천 원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쇼커버링 한다면 손실은 51.5%까지 손실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에 그랬냐? 개인들 때문에. 임상 결과가 좋다고 개인들이 끌어올려서 어떤 일이 벌었죠? 급상승을 시켜버렸습니다. 오늘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도 또 올라갔네요. 갭상승으로 또 나갔네요. 제가 우리 유료원 부르고 여기서 뭐라 그러냐. 그냥 심심하니까 100만 원만 담아보세요. 그러면 괜찮을 겁니다. 욕심내서 뭐, 그죠. 왕창 또 2천, 뭐 수천만 원 갖다 집어넣고 그러지 마시고. 100만 원만 집어보세요. 그러면 돈이 좀될 겁니다. 아직 금방 안 끝날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여기까지 올라갔네요. 그죠? 그럼 회비 나와요. 아, 회비 나옵니까? 예, 회비 나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자, 이때가 공매도를 쳐서 대충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얼마를 팔았냐면 얘네들이, 외국인들이 그날이 8월 27일인가요? 아니요. 6월 27일인가요? 예. 네. 이때가 6월 27일 날 자그마치 예. 공매도 거래 대금을 200 뭐요?
23억, 23억? 맞나요? 만 원. 그죠? 233억. 233억을 팔았어요. 하루에. 그래갖고 얼마?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애들이 한 40억을 땡겼습니다. HLB를 공매도에서 40억을 땡겼는데, 이번에 계산해서 갭상승을 나와서 오늘까지 갭상승 나왔다면, 얘네들은 또 이거 쇼커버링 안 했으면 엄청나게 얻어 터졌습니다. 지난 여기까지가 51%인데, 오늘 또 여기서 올라갔으니까, 13, 12% 정도 올라갔으니까, 얼마 터졌을까요? 쇼커버링 못한 외국인들 지금 박살났습니다. 이것이 시장에서의 게임이에요. 알아야 되죠, 그죠?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 개인들이 강한 매수를, 그죠? 갭상승, 상한가? 상한가. 그럼 얘네들, 공매도 친 세력들은 어떻게, 그럼 요즘에, 최근에 공매도 세력은 얼마나 팔았을까요? 아, 팔았을 볼까요? 공매도 세력이. 자, 이날도 14% 올릴 때도 14만 주. 그래서 상한가 칠 때도 13만 주를 쳤습니다. 13만 주, 14만 주, 11만 주면 벌써 얼마죠? 거의 40만 주죠. 40만 주를 공매도 쳐갖고 얘네들은 쌍코피 터진 거죠. 트레이드 한다고, 그죠? 양방향에 돈을 벌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천지 차이죠. 그죠? 자, 이런 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다. 자, 종목을 한 번씩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이게 뭐죠? HLB가 아까 그래서 보였던 거고요. 자, 동성화인텍, 끊임없이 간다고. 오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기업의 실적 개선과 펀더멘털의 상승으로 주가가 상승할 때 따라 붙어서 수익이 커진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피라미딩 하라는 거예요. 정의사랑님도 어서 오시고요. 정은사랑님. 예. 근데 개인들은 본전 생각에 떨어지면 자꾸만 사요. 오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동성화인텍. 예, 오늘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보면서 어떤 일을 벌려야 되는지 투자를, 그죠? 투자를 이렇게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못할 때 수익은 쪼그라든다. 그죠? 또 봅니다. 얘도 뭐죠? 사이버 결제. 기업의 가치는 커지는 기업을 매수해서 주가가 상승한다면 주식시장은 여러분, 매일 오르내림을 반복하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계속 추세는 우상향한 거. 이런 걸 피라미딩 하면서 떨어지는 놈을 자꾸만 더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돈이 안 돼요. 그래서 꾸준히 상승하는 종목을 매수해서 가면 그것이 부자 되는 지름길이에요. 부자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꼭 반대로예요. 동진쌤이 지금 잘하지요. 여기서 사줬는데. 일본 수출 규제. 제가 분명히 삼성전자가 2017년, 예, 11월 4일 날, 예, 300억을 갖다가 유상증자 참여하면서 동진세미켐을 지원했습니다. 솔브레인에다 얼마 지원했냐? 예, 100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럼 오늘 동진세미켐과 그 다음에 수출 규제 후 어떻게 됐는지 솔브레인을 보겠습니다. 그럼 템플턴의 식구는 안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지요? 당연히. 어제도 그저께인가요? 들고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3번 눌러보세요. 그랬더니 5명이 누르더라고요. 누구를? 동진세미캠. 동진세미캠.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잘 하고 있죠? 예. 잘 하고 있죠? 예.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잘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브레인 어떤 일이 벌어졌나? 오늘 드디어 박스를 돌파하네. 참, 우리 유런들한테 제발 박스에서 좀 사라. 아, 장모님, 나못 사. 너무 비싸. 9만 원, 7만 5천 원짜리 너무 비싸. 아, 저기 밑에 2천 원짜리 있는 거 사면 안 될까요? 1천 원짜리. 아, 좋은 거 사라니까. 여기서 박스 돌파하면 또 좋은 일또 벌어집니다. 나는 이제 그저 이 기업이 태어나서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니까 좋은데, 이놈의 역사적 고점 넘어가는 건 고소공포증에 걸려 들어가지고 더 이상 안 올라갈 거다고 무서워, 무서워. 그래서 결국은 안 삽니다.
우리 이런데 박스권을 돌파하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 얘딱 넘어가는 순간은 이제 없다. 뭐가 없어? 위에서 팔 사람이고 살 사람만 있어요. 그럼 주가는 더 가잖아요.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이런 투자는 안 하려고 그래요. 에이, 지루해, 지루해. 안 가, 안 가. 딱 이렇게 넘어가면. 자, 9월 말에 공장 준공이 돼서 이제 실적이 더 좋아지고. 어떻게 됐나요? 반도체 소재주가. 아이고, 상쳤네. 아이고. 왜 그랬어요? 일본에서 수입해놓은 에칭가스죠. 램 테크놀로지의 저기, 에칭, 가스가 아니라 액션 X 이제 액 솔브랜드 똑같습니다. 얘네들이 뭐 얘가 하이닉스를 검사를 해서 검증을 끝냈다고 하니까 오늘 상 나간 거예요. 이건 이미부터 예서 계속 그죠? 예, 우리가 램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ENF 테크놀로지 아유 다 이미 다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ENF 테크놀로지 워닝 모티리얼즈 다 이것들이 일본의 SK 모티리얼즈 다 관련됐던 종목들이죠. 솔브레인, 동진 세미켐, 그죠? 동진 세미켐 다 알려줬는데 안 들고 있죠? 다 동진 세미 또뭐 있었어요? 그다음에 뭐 있어요? 경인양행 이런 종목들이 다 관련된 기업들이잖아요. 아, 들고 있으면 그냥 깔고 나서 사서, 7월 달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가서, 아유, 수익 깔고, 아, 후성이도 있구나, 후성. 아이고. 이제 사보시죠. 후성. 분할 매수. 좋은 일 벌어지겠죠. 이런 것이 여러분이 투자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고 갈때 돈이 되더라. 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하나씩 또 보겠습니다. 반도체, 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해서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고요. 요건 또 뭔가요? 삼양식품. 오늘 삼양식품 나갔나 모르겠네. 잘하던데. 오늘 시장이 또 많이 조정받았네요. 삼양식품 오늘 못 올라갔는데 상당히 잘했죠? 자, 날아가면서 쉬고, 날아가면서 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어제 저기, 시장이 안 좋은데 얘는 신고가를 내고 그죠? 또 나간다. 그래서 이런 하락 구간에 매수하지 말고 올라갈 때 매수하고 또 올라갈 때 매수하면 얼마 줘? 그놈은 본전 생각에 손실률 낮춰서 빠른 회복 바라지만 주가는 하락 시더 하락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어디가 바닥일지 아는 사람 있다? 없다. 수많은 전문가도 바닥을 정확히 알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쌍바닥이 어쩌고 저쩌고 쌍바닥? 그러면 쌍바닥이 과연 될까요? 안 될까요? 쌍바닥이 될까요? 쌍바닥이 맞나요? 아니, 쌍바닥이 그러면 여기서 쌍바닥 잡았으니까 그럼 사야 되네요? 그죠? 쌍바닥이 돼 있으니까 사야 되나요? 뭐 짝꿍댕이 쌍바닥이다? 쌍바닥이 돼 있으니까 사야 되나요? 에? 이걸 봤으니까 안 되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자고. 자, 쌍바닥 나왔습니다. 쌍바닥. 사야 된다, 5번. 안 사야 된다, 6번. 한번 눌러보시죠. 사야 된다, 5번. 안 사야 된다, 6번. 아, 뒤에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히 표현해 보라고요. 쌍바닥 나왔습니다. 사야 됩니까? 5번. 안 사야 됩니다. 6번. 아, 분명히 쌍바닥 나왔잖아요. 그죠? 오, 아주 이쁜데. 그죠? 쌍바닥. 저장을 해 보니까. 쌍바닥에 나는 산다. 매수가 나온다.
5번. 난안 산다. 6번. 안 산다. 그럼 정원 사라님은 언제 삽니까? 표현해 보시죠. 언제 삽니까? 쌍바닥 안 사고요. 쌍바닥에 사는 사람은 기본으로 뭐죠? 기본 여러분이 차트 기법 배운 거 어떻게 써요? 목선을 통과하는 이 자리를 통과하는 강력한 이 자리는 매수가다 뭐라. 매수가다 뭐라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쌍바닥에서 목선을 통과할 때는 강력하게 매수하라. 수많은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수많은 책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잘못 봤나? 그죠? 여러분이 차트 기법 책에 나와 있는 책들 보면 하나같이 쌍바닥 또는 짝꿍댕이 쌍바닥 거의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문가들이 쓴 책들 보면. 여러분만 본게 아니라 저도 다 봤죠. 이렇게 짝꿍댕이 쌍바닥이니까 이 목선을 통과할 때는 어떡하라? 강력 매수에 가담해야 된다. 그죠? 목선이 어딥니까? 이건 목선이 통과를 못했네요. 그죠? 목선이 통과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목선을 통과하면 이렇게 배웠잖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목선을 쌍바닥에서 목선 통과 시 더군다나 거래량까지 늘어나면 더욱 좋다. 금상첨화다. 통과하면 매수. 저도 이렇게 배웠는데. 국내에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책들이 짝꿍대기 쌍바닥에서 목선 통과했으니까 이거 사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있잖아요. 자가 쌍바닥입니다. 자가 쌍바닥. 죄송한 얘기지만 템플턴의 식구는 이러면 안 사죠. 유리원들은 이러면 안 삽니다. 언제 삽니까? 이때 삽니다. 이 자리가 매수 포인트죠. 그럼 이렇게 떨어질 때 살까요? 템플턴의 식구가 이렇게 떨어질 때 살까요? 안 사지요. 왜 여기서 살까요? 이게 더쌀것 같은데. 여기서 사면 좋을까요? 여기서 산다고. 사라. 이제 들어갑니다. 매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차트 기법. 틀린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짝꿍댕이 쌍바닥에 거래량 터지고 목선을 통과하면 매수가다 뭡니다. 쌍바닥에 목선을 통과하는 장대 양봉 거래량 터지면 더더욱 확실하니까 매수가다 뭡니다. 근데 왜 가다가 떨어지냐고 더 떨어지냐고요. 그럼 이 쌍바닥 기법이 이미 끝난 거잖아요. 실제로도 그랬죠. 여기서도 뭐 어떤 전문가가 뭐 짝꿍댕이 쌍바닥이니까 뭐 코스닥이 이제 짝꿍댕이 쌍바닥이니까 엄청나게 배팅을 시작해라 뭐다 그럼 여기 쌍바닥은 어떡할 거예요? 이 쌍바닥 맞았나요? 이 쌍바닥에 사야 되나요? 코스닥? 여기 짝꿍댕이 쌍바닥이니까 또 여기 배팅을 무조건 해야 되나요? 더 떨어졌는데요? 그럼 왜 이때 안 살까요? 이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고 뭐 있는 대로 질러라 어째라 뭐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템플턴이 뭐 아직 기다려. 때가 안 됐어. 우리 일요한테 그러죠. 때가 안 됐어. 기다려. 바닥이 아직 아니야. 코스피 바닥은 지난번에 얘기해 줬죠. 바닥이다. 배팅 가다. 배팅 가다 마라. 그죠? 칼 떨어지고, 그죠? 다 이렇게 옆으로 쓸 때, 우와, 좋은 자리다. 배팅 가다마라. 실제로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내가 배울 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때 여러분이 행복한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 오늘은 솔브레인이, 후성이하고 솔브레인하고 경인양행이 그동안에 못 올라갔다가 나 가야 돼. 그렇게 하는 거네요. 그죠? 두 번째로 갑니다.
또 이건 뭐죠? 효성 첨단 소재. 참, 추격 매수. 주가가 급등하자 추격 매수로 들어갑니다. 개인 투자들 이게 특기예요. 단타는 또 이래야 먹어요. 장기 투자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왜? 안 사는 게 떨어지는데 이때 사면 되지. 왜 여기 가서 사는 거예요?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전문가님, 나 몰래 도망가는데. 도망가면 잘 가라 그러면 되지. 왜 버스를 따라가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면 와서 리무진 와서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알았어. 나는 리무진이 오면 타면 되지. 끝까지 그 버스를 뭘 타려고 쫓아가? 아, 버스 도망가면 그거 그냥 코피 터지는 거 뻔히 알면서도 버스 타려고 쫓아가요. 그러니까 어때요? 쌍코피.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버스 가고 나면 딱 리무진이 와서 딱 정거장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하, 고맙다, 야. 리무진 태워줘서. 내가 버스 타려고 그랬는데, 역시 리무진이 좋아. 그럼 리무진 타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정 상승하다 하락하자 그냥 추격 매수, 추격 뭐 장대 음봉 나오니까 빨리 본전 찾아야 된다고 가다가 물타기까지 그냥 죽으라 해지요. 전문가님, 나세번 물타기 했는데요. 금요일 방송에서 세번 물타기 했는데 잘했나요? 하나도 잘한 거 없네요. 그랬더니, 아,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아, 좋은 종목 들고 가면 되지. 뭘 걱정을 했더니, 아, 내가 너무 물타기래가지고요. 손실이 눈대기처럼 커졌거든요. 가서 질렀죠.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아주 내가 하는 방법을 그냥 귀신같이 알아버리네. 여기서 물타기, 여기서 물타기, 여기서 물타기 했지. 그랬더니, 아휴, 전무 전문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아, 템플턴도 과거엔 그랬으니까. 이런 거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왜? 빨리 본전 찾으려고. 본전을 못 잊어서 물타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탱이 나오는 거죠. 이러면 안 됩니다. 떨어지는 칼이 멈출 때까지 매수를 기다려야 돼요. 떨어지는 칼이 멈출 때까지 기다려라. 그죠? 자, 그럼 또 갑니다. 그래서 근시안적 손실 회피에서 벗어나라. 그죠? 근시안적 손실을 입혀서 벗어나라. 그게 뭘까? 예? 손실 회피와 그 다음에 후회 회피라는 현상은 여러분을 눈덩이처럼 투자 손실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내행이 좋지 않아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에도 실제로 투자 손실을 입는 것을 두려워해서 주가가 회복될 때까지 계속 그 종목을 소유하는 우를 범하더라. 실제로 그럴까요? 이것이 왜 그럴까요? 이것을 행동경제학에서 소유 효과라고 합니다. 소유 효과.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여기서 포스코의 강철이 중국 덤핑 판매로다가 펀더멘털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도 여기다 2억 몰빵합니다. 그죠? 2억 몰빵합니다. 아, 그래서 손절하세요. 50%만 자르세요. 그랬더니. 아니, 2억을 몰빵해서 10% 빠지면 2천만 원인데 50% 팔면 나 1천만 원 손해보는데 그걸 어떻게 팝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됐을까요? 2년 후에 쌍코피 터졌어요. 2년 동안. 이게 몇 년이에요? 2년 동안 폭락했다가 무려 1년, 2년, 3년, 4년 만에 본전을 찾은 거예요. 이 대세상승장에 엄청나게 올라갈 때한 푼도 돈을 못 벌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걸 갖다가 소유 효과라고 그러는데, 내가 포스코, 대한민국 최고의 포스코 기업을 갖고 있는데, 잘못될 리 없어.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스타벅스에서 친구가 머그잔을 20주년 기념으로 받았다고 하자고요. 예를 들어서. 점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머그잔이 이쁜데, 이거 하나 살라고 그러면 얼만가요? 그랬더니, 아, 2만 원 정도면 삽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친구가 머그잔을 자랑하니까, 야, 그러지 말고, 나가 그 마음에 든다. 나한테 팔면 안 될까? 내가 2만 5천 원 줄게. 2만 원짜리라는데 2만 5천 원 줄게. 그랬더니, 친구가 있다. 나안 팔어. 3만 원 주면 모를까? 그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걸 보유 효과 또는 소유 효과라고 그런 겁니다. 자신이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나면 그 물건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심리를 소유 효과. 그래서 여러분 주식 투자에서도 우량한 주식을 매수하고 주식과 짝사랑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내가 무슨 종목을 샀는데 내가 우리나라 최고인 포스코를 샀다고. 그러니까 내가 최고의 기업이니까 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나 안 팔아. 떨어져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업의 앞으로 펀더멘털이 어떻게 될지, 실적은 꾸준히 이어지는지, 어떤 악재는 없는지 이런 거를 판단해보고 팔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최고의 기업이니까 사면 돈이 되겠다고. 제 방에서 저 유료방에 가입은 안 했는데 한 분이 이제 무료 방송할 때 저한테 종목 진단 와서 왔습니다. 10대 10가지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 종목을 예, 5억을 샀습니다. 얼마 잃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2억 5천 잃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왜요?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 들고 가면 돈을 벌 거라 생각했던 거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 반토막이 나니까 딱 2억 5천을 날린 거예요. 그나마 2016년부터 2017년 대세 상승이 갈 때 어느 정도 회복했겠죠. 안 팔았다면. 그때가 2014년도였으니까. 자, 이와 반대로 손실 회피는, 손실 회피는 심리는 또 뭘까요? 사람들은 뭔가 바꾸는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가 있죠. 자신이 소유가, 자신의 소유가 되면 변동을 기피하는 이런 걸 갖다가 뭐라 그런다? 보유효과, 손실 회피라고 그러죠. 근시안적 손실 회피로 손실 혐오를 고려해보면 종목 실적의 빈번한, 그죠? 확인은 주식 투자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 가만 있어봐. 나 이거 종목이 안 좋아. 내가 포트를 짰는데 전문가가 보니까 새로 추천하는 건 잘 가고 내가 추천하는 종목은 안 가. 그러면 사람의 눈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자꾸만 두드려 패요. 그리고 또 가는 종목 또 사요. 그러면 가는 종목 샀더니 그놈은 떨어지고 또 내가 안 가던 종목 또 올라가요. 아, 이러니까 자꾸만 어떻게 해요? 손실 호멸을 혐오를 고려하다 보면 종목 실적의 빈번한 확인은 같으면 여러분의 주식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고 그에 따라 주식의 리스크 회피 비용을 증가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갈 수 있는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 한번 최초로 한번 공개할까 봐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그 지난번에 우리가 그 힌트에 대해서 저는 뭐 등수 안에 하나도 못 들었어요. 솔직한 얘기할게요. 왜? 저는 3개월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연말까지 가는 거로 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최근에 제가 산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유료원들하고 하나도 거짓말 없이 그냥 보여드립니다. 뭐 샀을까요? 동진 세미켐, 삼성전기, 에코마케팅, MC넥스, 원익 IPS, 이소학 이렇게 사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노골적으로 공개합니다. 그럼 이거 팔까요? 안 팔잖아요. 왜 이걸 공개할까요? 저는 장기로 가는 줄 알았어요. 연말까지 쭉 그냥. 그렇게 산 거 샀거든요. 근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투자를. 여러분 투자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이런 스타벅스에 머그잔을 가져가면 부실 종목은 끝까지 붙들고 나가고, 그죠? 보유 효과로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식과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작전을 바꿨죠. 빠른 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고소공포증을 두려워하죠. 자, 오늘 봐요. 제가 우리 유료인데 솔브레인 지금 수익이 많이 났어요. 예? 우리 유료인데 동진쌤이 켰는데 수익 많이 났어요. 여기서부터 7월 1일부터 사서. 그럼 이 사람들 팔았을까요? 안 팔았어요, 전혀. 그럼 수익이 얼마인가 보세요. 근데 우리 일원들은 수익 조금 내면요, 올리지도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53%? 안 올려요, 우리 일원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정도만 올리고, 많이, 왜? 아니, 그 장기를 보유하니까 수익 났어요. 통진쌤도 마찬가지예요. 7월 1일 규제 들어갈 때산 거예요. 저도 지난번에도 이거, 예, 지금도 또 샀죠. 여기서 들고 간 건데. 이게 얼마나 왔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도 없고 44%예요. 아무 일도 없거든요. 팔았나요? 안 팔았어요. 실제로요. 제가 오죽하면 힌트를 보여줄까요? 여러분한테 직접. 그냥 사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좋은 종목 사서 중장기로 들고 가면 돈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가는 전략, 그죠? 자, 또 봅니다. 그래서 근시안적 손실 회피라면 회피 비용이 증가시켜서 자신은 어떤 투자인지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트레이더 방하고 템플턴 방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트레이더를 하지 말라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트레이더는 대체적으로 추격 매수를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승하는 걸 따라가서 먹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다가 여러분이 물리는 거예요. 어디서 물리냐? 이게 고평가가 됐는데 여기 가서 물리는 거예요. 신라젠이라든지. 에? 여기 가서 사준단 말이에요. 이거 급등 나가는 걸 보고. 급등 나가는 걸 보고 먹고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 상이 나가니까 더 나갈 줄 알고 쪼가서 추격 매수했다가 떨어지니까 자르지도 못하고 쭈뼛쭈뼛하다 손절 못하니까 그냥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럼 장기 투자는 이런 데 살까요? 이 템플턴 방은 절대로 여러분 안 사주죠. 왜? 이거 단기 고점이다. 끝났다. 못 사게 하거든요. 팔건 도망 나와라. 그런데 안 믿어요. 실제 우리 일원도, 아유, 전문가 아니 나 30%만 팔았어요. 수익 많이 났으니까, 아까우니까 더갈 거라고. 꾸집이 우긴다고. 아, 끝났어. 팔아요. 아, 나30%못 팔았는데, 아, 또 가지 않을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한 거예요. 유료원이 실제로 했던 행동. 또 이걸 갖다 여기서 또 사갔고요. 추격 매수를 갖다 떨어지면 뭐 1월 달에 간다, 뭐 3월 달에 간다, 5월 달에 간다 샀다가 여기까지 끌고 왔다가 박살 나버린 거예요. 제 방이 여기서 들어왔죠. 제가 빨리 30%씩 잘라라 그랬어요. 안 들어요. 그다음 나중에 떨어지니까 후회를 한 거예요. 아, 전문가 말 들을 걸. 그렇게 쉽게 고쳐지나요? 안 고쳐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셀트리온도 똑같았습니다. 제 방에 딱 들어오는데요. 단타하다가 제 방에 딱 들어오면 매수 방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단타는 매수 방법이 추격 매수라서 어떻게든지 먹고 나와야 되지만 중장기 투자는 이렇게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사갖고 들어온다고요. 왜? 30만 원 간다고 그러니까. 그 여기서 사가지고 제가 빨리 자르세요. 그랬더니. 잘라요? 왜 잘라야 됩니까? 이유를 설명하죠. 가치에 대비 16배가 나갔으니까 잘라야 된다. 그 여기서 사갖고 들어와요. 아, 자르겠습니다. 쭈삐쭈삐 됩니다. 자르세요. 그랬더니, 아, 전문가님. 잘랐는데 이게 뭡니까? 잘랐는데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이게 투자자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30만 원짜리 100만 원 간다 그러면 가서 질러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제가 아까 봤지만 무료 방송 금요일 날 하는데 여기 쫓아가서 추격 매수로 딱 들어간다고요.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니까 아 수익 났습니다. 좋아했지.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장대연봉 또 사고 또 장대연봉 또 사고 장대연봉 또 사고 장대연봉 또 사서 뭐 했어요? 물타기를 했어. 전문가님 나 들고 왔는데 괜찮을까요? 기업은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물타기 하라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빨리 본전 찾을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예, 본전 심리 때문에, 근시안적 손실 회피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주도주로 써먹은 종목을 계속해서 13번을 샀어요, 13번. 결국 돈못 벌었죠. 이게 몇 년을 떨어졌는지 상상을 해봐요. 1년, 2년, 3년, 4년을 폭락해. 4년을 떨어지는 동안 13번을 폭락해. 또 하나 재밌는 종목이 있어. 10년 동안 4번의 물타기라는 사람이 있어. 2015년, 아니요, 2016년 12월 달에 제 방에 왔는데요. 이 종목입니다. 아, 사장까지 만났어. 여기 가서. 그래서 올라가서 기분 좋았대. 여기서 샀는데. 그다음부터 떨어지기 시작한대. 또 사고, 또 사고. 10년에 걸쳐서 4번을 산 거야. 제 방에 올 때가 손실률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55%. 눈탱이가 밤탱이 된 거예요. 55% 손실에 생각을 하면 4번 물타기 했는데 돈 벌었겠나고요. 야, 대단하다. 끈질기다. 기업하고 같이 갔네. 넥스턴도 그랬어요. 또 어떤 번. 사장 만나고 뭐 좋은 일 벌어지고. 나 몰빵한다고요. 이게 이만큼 간 생각은 안 해요. 뒤에 가서 몰빵을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면 또 사고, 사장 만나보고, 뭐 해서 또 사고, 또 사고, 그쪽까지 떨어지니까. 아휴, 이걸 어떡하냐. 이만큼 상승했어요. 이만큼 폭락해. 이게 뭐예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잖아요. 이걸 배웠다면 뒷국면에서는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부로 질르지 말라는 거예요. 못 먹어도 올라갈 때 먹어야 여러분이 돈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돈을 잃을 수밖에 없죠. 제 방에 와서, 트레이더 방에서 제 방에 올 때는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갖고 있는 투자 철학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돼요. 왜요? 그렇게 행동하니까. 싸게 살수 있는 길을 다 벌려버리고, 사는 방법을 모르면서 어떻게 해요? 비싸게 사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만 5천에 본전이라고 나는 절대로 안 팔아도 되는데 본전이래.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몇년 동안? 1년, 2년, 3년, 4년. 4년 동안 본전이 언제 오냐고. 그죠? 여러분이 투자의 방법을,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니, 이놈의 가족이 다 팔고 있는데, 그죠? 가족이 팔고 있는데, 안 팔고 버티다가, 이번에 아주 박살난 종목들이 너무 많았죠. 잠시 후에 또 보겠습니다. 얘가, 그죠? 또 이건 뭐예요? AI 비트. 뭐 여기서 사가지고 무슨 뭐 대박 벌어, 나만 아는 호재가 있으니까 질러라? 집 팔아서 사라고? 아주 수많은 사람들을 깡통 내버려 가지고. 집 팔아 사고 전세 빼서 사래. 거다가 또 물타기까지 떨어지니까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어때요? 또 물타기 하래. 전문가님, 나 5천만 원 잃었습니다. 아, 정말 미치는 거죠, 이러면. 아, 좋은 종목을 사러 관리 종목으로 넘어갈 종목을 갖다가 사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관리 종목 넘어갔지. 자본잠식이니까 관리 종목 갑니다. 조심하세요. 사지 마세요. 그랬더니. 참, 사는 방법을 몰라요. 트레이더 방에 있던 사람들은요. 장기 투자 방에 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는 방법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잠시 또 좋은 방법이 또 나오는데요. 셀트리온에서 이게 30만 원 간다고 질르라고 그래갖고 억을 갖다 질렀더니 이렇게 떨어지니까 50% 빠지니까 5천만 원 깨먹고. 얼마나 답답할까요?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이 뒷국면에서 떨어진다고 함부로 사게 되면 어떡해요? 지하실 밑에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한 여러분은 끊임없이 실패를 반복하게 된다. 그죠? 엘리어트 파동을 이론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배우지 않고 투자하겠다. 그래서 수두룩 많이 봅니다. 배우지 않고 투자하겠다. 무슨 여기 고점에서 뭐, 다 트레이더 방은 바로 손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됐을 때 트레이더 방은, 그죠? 이렇게 올라간 종목이 갔을 때, 그죠? 이것은 여기서 무조건 자르고 나와야지, 그걸 장기 투자한다고 들고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근에 그래서 우리 유리원이 지금 졸업을 했는데 박살난 이유가 신라젠. 전문가들이 꼭대기에서 다 사줍니다. 급등 나가니까. 왜요? 추격 매수에 단타를 먹을 수 있거든. 떨어지니까 어떻게요? 손절을 못하지. 질렀는데. 여러분 질렀는데 손절할 수 있어요? 5천만 원 질렀어요. 딱10% 떨면서 500만 원 깨졌어요. 못 팔아. 쩔쩔쩔쩔쩔 매다가 그냥 꽉. 헬릭 스미스도 마찬가지야. 헬릭 스미스. 질렀어. 질러라. 간다. 간다. 여기서 질러라. 간다. 가긴 뭐 갔다가 이게 뭐야. 이렇게 떨어졌고. 실험 실패. 여러분이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공부가 안 되면 공부하고 하세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노래 가기 전에 저는 뭐 끊임없이 최소한도 기업을 분석해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기업 분석, 행복한 투자라는 것은 뭐냐? 행복 투자라는 것은 주식 투자와 아름다운 동행을 할수 있는 기업을 매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벌어야 돼요? 제대로 공부하면 평생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잣돈을 다 잃으면 평생 투자하고 싶다? 어려워요. 당신의 평생 직업을 만들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단타 치다가 얻어 터지고 깨지고 그럴까요? 그래서 뭐 수요일날 저녁에 오늘 무료 방송 때문에 원래 어제 저녁에 해야 되는데 어제 저녁엔 무료 방송 준비하느라 하루 땡겨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리원들한테 아, 수익 좀 올려보세요. 자,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다 올라갔지요? 그랬더니 저는 끊임없이 철저한 기업의 재무 분석을 통해서 저가치주, 저평가 가치주를 매수하고요. 기업의 펀더멘트를 기초한 가치주를 발굴하면서 추세를 이용한 그게 40강에 들어가 추천주만 살래요. 그랬더니 투자를 잘못 배웠어요. 단기는 상승한 종목을 따라 위해서 손절을 해요. 장기 종목을 사면 안 해도 돼요. 시작해봐요. 삼성전자를 사서 에? 여러분이 10년을 묻었다고 가정하자고요. 무슨 일이 벌어? 이렇게 들고 갈 사람 있어요? 삼성전자가 망할까요? 그럼 대한민국이 망해야 되는데. 그럼 10년 전에 2009년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돈 벌었나 안 벌어? 벌었잖아요. 2009년에 사서 그냥 들고 왔어요. 그럼 몇 프로 났어요? 413%. 그럼 내가 여기다 1억을 담았습니다. 그럼 4억을 벌고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4억 벌어서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고용을 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천지 차이가 나죠. 우리 의료원 전문가님, 나 전문가님 저 음마 아파트 얘기하는 바람에 완전 쇼킹 먹었습니다. 그렇죠? 아니, 고용을 갖다가 2009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여기다가 1억을 투자했으면 얼마일까요? 말도 안 돼. 에? 2400, 1억이 24억 벌었어. 여러분 1억 갖고 10년 만에 24억 벌수 있어요? 볼수 있다면 트레이드 하세요. 전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1억 들고, 예, 1억 들고 트레이드해서 10년 동안 24억 번다 그러면 하세요. 아니요. 나는 중장기 투자로 24억 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들고 가요. 무섭죠? 이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혹자는 뭐라 그래요? 주식은 밥 먹듯이 사서 저축하는 것이지 트레이더 하는 게 아니다.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노래 한곡 듣고 또 가겠습니다.